예, 안녕하세요. 맥밀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20년 정도 가까이 회사 생활하고 있는 회사원이고요. 동시에 투자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활동이냐면 지금 최근에 2015년부터 시작해서 네. 신축 사업을 진행해서 네. 최근 다섯 건의 건물을 완공을 해서 일부는 매도를 하고 네. 또 일부는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두 건의 신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두 건의 신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건 이제 작가님 명의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지금 제 명의는 아니고요. 네. 법인 명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몇 년도에 착공이 들어간 건가요? 지금 한 건은 올 5월달에 착공을 했고요. 네. 또 한 건은 토지 매수만 된 상태고 네. 지금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 네. 매일 끝났고요. 네.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은 사실 이제 아파트, 빌라 갭 투자에 관심이 막 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떻게 이런 주택 신축 쪽에 관심을 가지신 건가요? 저도 뭐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는 네. 아파트 투자로 시작을 했고요. 네. 아파트 투자를 한 계기가 네. 실제로 이제 결혼을 결정하고 난 뒤에 네. 아파트를 이제 주거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됐는데 네. 예기치 못하게 이제 그 예상도 못하게 네. 한 2, 3개월 만에 뭐 1억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겪으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이 이런 거구나 라는 부분을 좀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갭투자라든지 이쪽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저는 사실은 어떤 그런 자본의 증식, 갭투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매매를 통해서 그 자산을 증식하는 부분에 대한 목적인데 제가 좀 중점을 둔 거는 현금의 파이프라인을 좀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증식은 제가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해서 네. 어릴 때부터 주식을 해왔고 뭐 선물이라는 옵션이라든지 네. 사실 어떤 금융시장에서의 부분에서 자산 축적을 하고 네. 월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부동산 통해서 하자라고 해서 사실은 네.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10년 전부터 계속 보러 다녔고 네. 뭐 빌딩 건물부터 시작해서 네. 뭐 다중 다가구 네. 어떤 주택 같은 경우까지 다 봤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어떤 갭투자가 됐던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 같은 경우는 네. 그냥 그 어떤 시장의 참여자 또는 어떤 그 수요자 또는 공급자 정도 역할이 되는데 네. 어떤 신축 사업을 하면 어떤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도 들고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신축 사업이 훨씬 더 어떤 매매의 어떤 관점보다는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 네. 예, 그 신축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택 신축 사업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인가요? 네, 네.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작한 건 근생 건물에 대한 투자 네. 신축 사업을 먼저 시작을 네.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신촌 인근에 고옥을 네. 매수를 해서 멸실을 하고 네. 그래서 신축을 해서 4층 건물을 근생을 완공을 했어요. 네. 사실 하면서 이제 완공하기 전에 어떤 뭐 프랜차이즈점을 입점을 시켜서 네. 그 월세 자체를 원래는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 한 2,000만 원 이상 이제 극대화 시켜서 네. 그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설계의 어떤 그런 잠재적인 어떤 임차인들을 구성해서 네. 진행을 해서 했는데 근생으로 이렇게 해서 매도도 하고 했을 때 차익도 훨씬 더 크지만 근생 건물 특히 이제 공업 빌딩으로 대별되는 어떤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근생 건물의 큰 리스크가 뭐냐 하면 네. 실제로 그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시간의 흐름에서 경기의 변동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는 임대료가 많이 네. 올랐다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공실이 바로 발생돼 버리는. 근데 최근에는 저는 이제 주택을 낀 어떤 상가주택 쪽으로 좀 중점을 네. 두고 있는 이유가 1층은 사실은 어떤 근생 건물이든 상가 건물이든 1층이 사실은 메인이거든요. 네. 1층은 사실은 주거라고 봤을 때는 1층은
주거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데 네. 상가 같은 경우는 1층이 좀 매력적인 부분이 되고 2, 3, 4층은 주거로 두게 되면 네. 안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저는 토지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집중했다는 부분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판단하기에 따른 어떤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에서 경제학의 기초 상식이 가격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그쵸. 그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네.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급은 인위적으로 늘리기가 극히 어렵죠. 어렵죠. 예, 어떤, 청라라든지, 송도라든지, 네.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는, 네. 공급이 어렵고, 특히 이제 서울이라든지,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공급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가격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신축 사업에서 기본이 되는 게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깔고 가는 부분에서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신축 사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토지와 더불어 그 주택을 끼게 되면 네. 원금 회수가 되게 원활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전세 제도를 활용해서 네. 신축이 완료돼서 임대를 맞추면 내가 투자한 투자금을 100% 회수하는 목적, 전략으로 구상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자금이 만약에 다 회수가 된다 그러면, 과연 리스크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처음에 근세 신축으로 이 건축 사업을 시작한 건가요? 네네네.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그 이제, 근생은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처음부터 그런 근생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보통 보면 네. 신축하거나 건물 살 때 노망이 사실은 네. 꼬마빌딩이고 그 올 근생 건물을 갖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한 노망이 있었고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노망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발을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물론 이제 엑시스 잘해서 수익을 이제 많이 얻게 된 부분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근생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로 100% 월 현금으로 수익의 창출, 월 수익의 창출 용도가 가장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근생 건물 같은 경우 상가 같은 네.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보증금 자체가 낮고 월세가 높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 되다 보니까 내 현금이 계속 좀 묶이는 부분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처음에는 이제 근생 건물의 신축에서 시작됐다가, 네. 좀 믹스를 해야 되겠다. 올 주택보다는 어떤 근생의 어떤 장점과 주택의 장점을 결합돼서 1층, 2층에서 임대가 잘 나가는 1층, 2층은 근생, 상가로 두고, 3, 4층, 5층 정도는 이제 주택으로 두서 서로의 장점을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좀 방향을 틀게 되었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근생, 이제 뭐 1층에 뭐 프랜차이즈 입점시키고 뭐 2층에 카페에 뭐 들어오고 뭐 이렇게 예쁘게 이제 이른바 꼬마 빌딩의 이미지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상가주택보다는. 네, 네. 실제 이제 그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런 근생 빌딩보다는 상가주택이 더 낫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지금 현재의 어떤 기조로 보면 네. 대부분이 이제 근생 건물을 좋아해요. 그렇죠. 좋아. 역발상적으로 가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근생을 좋아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안정적으로 월세가 들어온다는 게 하나고 네. 그리고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떤 임대 관리 건물의 어떤 관리적인 질문이 세입자한테 좀 전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의 용이성 차원에서 근생을 선호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근생보다는 주택이 근생이 낀 주택으로 가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장점은 네. 결국에는 그 원금 회수가 돼야 된다는 게 저는 이제 극도로 리스크를 네. 싫어하는 어떤 타입이고 내 돈이 내 투자의 대상에 묶여있다는 자체를 태생적으로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어떤 근생주택이 훨씬 더 상가주택이죠. 상가주택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말씀하신 원금 회수라는 부분은 이제 주택에서 이제 전세 보증금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 원금 회수가 과연 가능하냐? 네.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전세 뭐 회수에 대한 수단은 두 가지로 크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전세, 네. 그리고 하나는 대출. 네. 이제 그걸 껴서 이제 회수가 되는 개념으로 하는데, 네.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나 월세 전환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할 때 이제, 전세를 극대화해서 내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으로 저는 보상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중주택만 보더라도, 이게 뭐 한 3개층, 내지 이제 반지하층 4개층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벌써 방의 개수가 최소 뭐 12개. 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근생을 생각하면은, 뭐, 한 층에 뭐, 한 바닥 면적 20, 30평짜리 하나씩 네, 있으면은, 맞습니다. 한 4개 정도 임차인이 생긴다고 네, 보면은, 맞습니다. 임차인 수에서 벌써 이게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근데도 이게 임대 관리가 훨씬 근생 어렵나요? 임대 관리는 근생이 쉬운 거는 맞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근생을 하지 않은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왜? 왜냐하면 한 층에 한 명, 네. 또는 전체 건물에 한 명이라 그러면, 그 자체가 리스크가 아, 집중화된다는 거죠. 하나 공실이 생겼을 때. 그렇죠. 그러면 하나가 그대로 그냥 다 손실로 나기 때문에 커버가 안 되는데 어떤 게 이제 어떤 전략에 봐서도 보면 리스크를 되게 얼버지 않게 그러니까 회피할 수 있는 어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리스크를 잘게 쪼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리스크가 하나가 발생되더라도 쪼개진 리스크 같은 그쵸, 경우는 그쵸. 우리에 대한, 우리한테 미치는 임팩트 자체가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입자가 많다는 거는 말씀처럼 그 어떤 관리에 대한 어려움은 있지만 역으로 얘기했을 때는 리스크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리스크 있고요. 리스크 분산으로 이제. 예, 보시면. 리스크 분산이라는 부분의 관점에서 저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아니면 도 또는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어떤 매도의 어떤 수익은 극대화될 수 있지만 네네. 또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또 버티는 힘이 작아지거든요. 그쵸. 근데 주택을 끼게 되면 네. 월세로 극대화해서 월세 수익을 누리다가 네. 만약에 이제 월세 누리고 이제 그 대출을 극대화시켜서 그 저금리 기조 작년 같은 2%도 안 되는 뭐 2% 초중반의 어떤 대출 금리를 쓸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네. 그런 전략을 쓰고 만약에 지금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4%, 5%, 7%까지 올라가고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요번에 21 정도에서 연준에서 발표하는 네. 뭐 1%까지도 한 네. 번에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했을 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네. 대출을 극도로 낮추면서 대신에 그거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서 대출의 어떤 부족분을 충당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에 대한 어떤 대응에 대한 탄력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택이 훨씬 더 높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역으로 관리적인 측면도 말씀을 주셨는데 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물론 이제 근생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훨씬 쉽다고 보지만 저는 근생과 네. 어떤 주택이 끈다고 해서 네. 관리적인 측면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에서 객실이 아니고 이제 그 세입자 관리하는 게 거의 60, 7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제가 전화를 한 통도 받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걸리세요? 요즘에 관리 전문 회사가 다 있습니다. 예. 관리 전문 회사에서 네. 포당 뭐 2만 원, 3만 원 정도면 모든 어떤 건물주가 해야 되는 어떤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를 다 네. 수행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절히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근생하고 근생 건물이든 주택이 껴있든 거든 어떤 관리적인 문제는 없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관리비라는 측면으로 다 받거든요. 네. 그 내에서 이제 건물 관리하는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내가 더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어떤 비용 자체도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개인적으로 할 때는 관리적인 측면은 저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스크 회피 또는 어떤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업체를 쓰면은 내가 정말 신경 하나 안 쓰나요? 네. 심지어는 제가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아, 진짜? 예. 아, 그럼 만약에 뭐, 네. 어떤 이제 임차인이 월세를 빌려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줘요? 그래서 이제 관리회사에서 임차인이 3개월 이상 돼 있으면 특약상에 이제, 퇴실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뭐, 법무사 통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내용 증명을 작성을 해서 발송을 한다든지 퇴실을 네. 유도한다든지 실제로 이제 연체가 되면 연체에 대한 독촉 그리고 뭐 받는 부분 그리고 입퇴실에 대한 관리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지 않고 저는 주간 단위로 이제 그 회사 통해서 이제 리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리포트 통해서 이제 어떻게 건물 상태가 어떻고 어떤 식으로 임대 관리가 돌아가고 있는 걸 다 알고 있고 만약에 공실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관리 담당자가 부동산 중개소에다가 매물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응대조차도 이제 관리인이 하고 제가 단지 하는 거는 이제 계약 같은 경우는 위임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위임을 주고 전세나 전세금이 높으면 주인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럴 때만 계약하는 자리에 나가서 계약하는 정도로 응대를 하고 있지 추가적으로는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게 주중에는 회사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신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컨설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적절하게 제대로 된 임대관리 회사를 만난다고 하면 어떤 관리의 문제도 저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아까 이제 주택 신축 사업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는 이제 토지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토지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뭐 저희가 사실은 모든 거의 미래에 대한 예측은 과거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아마 뭐 구독자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시지가라고 하는 지가 같은 경우는 떨어진 해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IMF 때 정도 한번 1년, 2년 떨어졌다가 그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상승을 했고요. 그 기본에 대한 전제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도 다 같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 법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토지는 당연히 공급이 제한적이 있어서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에 특히 산 같은 곳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는 꾸준히 오르거든요. 근데 오른 폭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포커스를 한 부분은 바로 공급적인 측면은 제한적이 있으니까 수요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곳 또는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바로 대기 수요가 많은 곳 그래서 이제 그쪽에 토지를 사는 게 노하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집중한 곳이 서울이고요. 만약에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 강남이겠죠.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대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사고 싶은 곳 또는 선호하는 곳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강남 쪽도 혹시 주택 신축을 해보셨나요? 강남 쪽은 하지 않고요. 지금 컨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회원분 중에 몇 분 정도는 강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자금이 안 되니까 아직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최소 몇십억 정도의 자금을 들어가야 되니까 했고 저는 이제 강남의 주요 그 배후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쪽에서 뭐 사당이라든지 또는 뭐 동작구 쪽에 봤을 때는 뭐 이수라든지 신길 여의도 배우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쪽 위주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만약 교육생이죠. 교육생 분들 컨설팅을 했으면은 그래도 그 뭐 진행 상황에 뭐 다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제가 여쭤보신 뭐냐면은 강남 쪽은 이제 주택 신축이 쉽지 않더라 하더라고요.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좀 얼마나 다른지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민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강남 쪽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이제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강한 곳은 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이제 신축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뭐 전원 마을이 됐던 어떤 그런 마을 개념에 있는 강남 쪽은 신축이 좀 어렵지만 그 이해되는 지역은 뭐 그렇게 민원이
심하지는 않고요. 네.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떤 민원 같은 경우도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고, 관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모든 허가를 다 받고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틀에서, 규정된 부분을 지키고 한다 그러면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고요. 제일 큰 노하우라고 하면 좀 시공사에서 어떤 그런 민원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공사가 그런 경험이 많은, 민원 응대에 대한 경험이 많은 시공사를 선정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신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